안녕하세요. 한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106페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해요. 근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단계는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죠. 내가 이 땅을 을에게 팔아야지. 이런 결심하는 단계죠. 그래서 그 내용을 편지로 써가지고 을에게 보냈어요. 발송하는 단계가 있겠죠. 이 발생된 편지가 을에게 도착이 됐습니다. 도착이 됐고, 을이 그 내용을 뜯어가지고 읽어봐서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이런 네 단계를 걸쳐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의사표시 효과가 생기느냐, 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한다면, 이걸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하고요. 아니다, 의사가 발송이 돼야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이걸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하고요. 의사가 도착이 돼야 효과가 생긴다. 그럼 이걸 우리가 도달주의라고 하고요. 아니다, 을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 인식해야 비로소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 되면 이걸 우리가 요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민법에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지주의는 민법에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아야지만 그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 표의자에게 너무 불리하죠.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그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까지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을이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면 땡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요지주의는 표의자에게 너무 지나치게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는 없어요. 그럼 우리 민법에는 도달주의, 발신주의, 표백주의가 있는데 요 표백주의는 언제 쓰이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보낼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 이게 1번 상대방이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이 있는 경우인데 자, 일단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발신주의가 예외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2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가지고 법조문이 나와 있거든요. 111조 1항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됐을 때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그럼 이제 도달주의 원칙에서 뭐가 나오죠? 도달의 의의가 나와요. 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 뭐냐? 도달이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상대방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이 된 거고요. 요지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뭐까지는 필요가 없냐면 요지까지,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면 요지주의는 땡이었잖아요. 근데 도달주의에 따르면 그 내용을 알아야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알수 있으면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손에 들고 있다면 요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몰라 안 읽어봤어 그래도 이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도달주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집의 영역 내 진입해야 도달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거 도달이고요. 또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나 파출부가 받는 것도 일단은 도달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받든 가족이 받든 가정부가 받든 집의 영역 내에 진입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집의 영역 내에 진입했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나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고 상대방이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이 된 거고 그때 효과가 생기는 거다. 이게 뭐예요? 도달주의가 되는 거죠. 판례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나오죠. 가, 수령 거절.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의사표시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4번, 격지자와 대화자. 이거는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표시가 발송이 돼서 도달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면 격지자고요. 전혀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대화자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옆에 누워있는 제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제처는 제 옆에 누워있더라도 그 편지가 제처에게 배달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처는 뭐가 되는 거죠? 격지자가 되는 거고요. 미국에 있는 저의 형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제가 말하기만 하면 바로 들으니까 전화 통화 중에 미국에 있는 저의 형님은 뭐가 되는 거죠? 대화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입증 책임이죠. 자, 집의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이 되는데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을 상대방이 도달됐음을 주장한다면 을이 입증하면 되는 거고요. 갑, 표호자가 주장한다면 표호자가 입증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을 상대방이 입증하기에 대단히 편합니다. 그냥 여기서 여기 쭈렁하고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표의자는 을에게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요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됐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을 뭐 해주냐면 추정을 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좀 구별해 두실 게 있는데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이 됐고요. 또 그것이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그때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됐다는 걸 입증을 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도 되고 반송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된다면 도달된 것으로 뭐 하게 됩니까? 간주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판례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됐고 반송이 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뭐가 돼야 돼요? 간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도 항상 요지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상대방의 주민등록지에 배달이 됐다면 실제 그곳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결과적으로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도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이 도달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요지 가능성이 필요한 거고요. 이에 반해서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해서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달주의 효과가 의사표시에 철회가 나옵니다. 자, 철회라는 것은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철회잖아요. 그러면 도달이 되게 되면 이미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겠죠. 도달되기 전에는 아직 효과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철회니까요. 4번 의사표시가 연착됐다, 불착됐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4번 시험이 참 잘 나오는 부분인데 발신 후 사정 변경입니다. 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요 사이에 사정이 변경됐어요. 표의자가 사망을 하거나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된다면 도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도달이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긴다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에서 발신주의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도달주의가 원칙일까? 자, 발신주의는 발신만 하면 바로 효과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불측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이 뭐인 거예요? 도달주의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발신주의라면 도달하지 않아도 이미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면 제 입장에서는 굳이 등기속달 같은 거 보내지 않겠죠. 그래서 원칙이 뭐인 거예요? 도달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언제 발신주의를 취하느냐? 을이 나에게 무언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갑이 나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고 뭘 취하냐면 발신주의를 취해요. 그래서 발신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답장입니다. 답장. 회신. 자, 을이 갑에게요. 먼저 뭔가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갑의 답장이라면 을은 나에게 갑이 무언가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뭐하고 있습니까?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뭐인 거냐면 발신주의인 거예요. 자, 그럼 교재 예를 볼게요. 가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본인 등의 확담. 을이 갑에게요. 뭘 했냐면 촉구를 했어요. 독촉을 한 거죠. 그랬더니 갑이 그것에 대한 답장, 확답을 보냈어요. 그러면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인 거냐면 발신주의인 거죠. 또 답은부터 볼게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촉구와 같단 말이죠.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냐면 최고를 했어요. 최고를 했더니 갑이 그 최고를 받고 답장을 했네요.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촉구와 책구가 같은 말이니까 결국은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4번 채권자의 채무 인순에 대한 승낙의 확답. 4번 격제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 자, 이건 뭐냐면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다는 얘기냐면 청약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이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답장이 회신이 발신주의다. 따라서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뭐죠? 납은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다. 이거죠.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예요. 자, 왜 사원총의 소집 통지는 발신주의냐? 자, 사원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사단 법인의 구성원을 우리가 줄여가지고 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원은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사원은 직원이 아닙니다. 회사원이 아니에요. 아, 우리가 보통 민법에서 직원은 피용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사원이라는 말은 직원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하는데 요 사단법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사단법인이 주식회사거든요. 그러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사원이에요. 주주를 의미합니다. 주주. 따라서 사원총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냐면 주주총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주가요, 1,000명입니다. 1,000명 모두가 참석을 해야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1,000명 모두에게 소집 통지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소집 통지를 도달주의를 취해가지고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비로소 소집 통지한 거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소집 통지가 도달되지 않는다면 그 소집 통지는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모든 사원에게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모든 사원에게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원총의 소집 통지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다 한 거예요. 의사표 효력 발생. 정리 해볼까요? 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도달이 되는데 이러한 도달 됐음을 입증해야 되는 사람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다. 다만 표의자는 도달 됐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대표적인 발신주의다. 촉구,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 이것은 답장이기 때문에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0페이지 보시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이 나와요. 법조문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113조입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죠. 자, 일단 공시송달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둡니다.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주고 2주가 지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공시송달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민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죠. 우리는 민법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110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지만 알면 돼요. 언제 공시송달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합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하게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도달이 되려면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을이 직접 받기는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빨간 거는 글씨고 흰 거는 백지다.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손에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도달되지 않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받았다는 이유로 도달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수령 능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요지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령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수령 무능력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고려하진 않고요. 입법적으로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는 뭐가 없는 거죠? 수령능력이 없는 거죠. 그럼 내용은 어떻게 되냐? 자, 수령무능력자인 제한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는다. 도달됐음을 표의자가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외도 알 수 있어요. 왜 수령 무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냐면 이 능력이 부족한 수령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따라서 첫째, 보호받기 싫대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됐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자 제한 능력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자 같은 법정 대리인,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에게는 후견인이라는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도달됐음을 알았다면 도달을 안 때에는 도달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모든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다. 따라서 이들이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지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법정대리인이 안 때에는 도달이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111페이지의 대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했다. 사정이 변경됐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해요. 그러면 도달된 곳으로 간주가 되니까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노인 때에 의사표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의사표시에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어요. 발송도 되고 반송도 되지 않았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간주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표의자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이 되면 정상적 효과가 생겨야 되므로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효력이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출을 거절했어요. 자, 거절했으면 도달된 곳으로 간주가 되니까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된 곳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제7장 법률행위의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